이번 시간에 토털스케스 이용해서 브랜치하는 법, 이 소스코드를 분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그 수업, 이 부모 수업, 이 작업의 분기 시간에 작업의 분기가 무엇이고, 또 브랜치는 어떤 경우에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 트위터 케이스를 예제로 삼아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토털스케스로 다시 돌아왔고요. 그리고 저는 트위터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이 레파지토리를 만들어서 이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트위터라는 저장소를 만들었고요. 여기에다 제가 파일을 추가하는데, 자, 트위터.소스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트위터 소스라는 이 파일은 실제 트위터의 소스는 당연히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학습용으로, 자, 학습용으로 만든 트위터의 소스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트위터의 전체 소스라고 간주해 주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 클릭하고 Git 커밋 옆에 보면 마스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마스터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여러분이 마스터 브랜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토털스킷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스터 브랜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저장소를 생성하면 그 저장소는 기본적으로 마스터 브랜치라는 이름을 디폴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저장소는 다 브랜치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 브랜치의 이름이 여러분이 브랜치를 특별히 만들지 않았다면 마스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새로운 브랜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create branch라는 명령을 실행하고 여기다가 hide following이라고 하는 브랜치를 만들고 이 브랜치에다가 트위터에 있는 following follow 숫자를 감추는 기능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는 이유는 뭐죠? 그 실험적인 기능이고 아직 채택될지 채택되지 않을지 또는 내가 이걸 구현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현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메인 개발 소스에다가 작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기각되는 경우에 덜어내야 되죠. 그리고 제가 개발이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작업했던 내용이 실제 서비스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도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이런 문제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브랜치를 만들고 그 브랜치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별도의 소스를 카피해서 작업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오른쪽 클릭해서 보면 자, git 커밋 옆에 master 브랜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를 스위치를 하면 됩니다. 스위치 체크아웃이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hide following을 하고 클릭을 하면 자, 현재 이 브랜치가 보시는 것처럼 git 커밋 옆에 hide following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을 볼수 있죠. 그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요 디렉토리는 hide following이라고 하는 이 파일을 hide following이라고 하는 이 브랜치의 컨텍스트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맥락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여기다가 파일을 하나 추가할게요. 자, 비트맵 이미지를 만드는데 로그.bmp라는 파일을 만들고요. 여기서 커밋을 하고 로그.bmp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여기 커밋이 됐죠. 그래서 이 로고.bmp까지 이 저장소에 저장이 된 상태예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이 토터스킷으로 가서 스위치 체크아웃이라는 이 명령을 이용해서 마스터 브랜치로 다시 옮겨가면 이 로고.bmp라는 파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죠. 없어졌죠? 왜 없어졌냐면 현재 저는 마스터 브랜치고 마스터 브랜치에서는 로고.bmp라는 파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다시 토터스킷으로 가서 스위치 체크아웃하고 여기서 hide following을 하고 OK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로고.bmp 파일이 다시 나타났죠. 왜냐? hide following이라는 브랜치에서는 로고.bmp가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다시 twitter.source라는 거 안에 자 function hide 임이라는 내용을 작성하고요. 요걸 커밋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로그를 작성하고 자 커밋을 했어요. 그럼 이 twitter.source 안에는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제가 요 토터스킷에서 스위치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죠. 자 스위치 체크아웃 여기서 마스터를 선택하고 OK를 누르면 자 어떻게 되나요? 빈 파일이죠. 마스터에서는 이 twitter.source 파일이 빈 파일이었던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브랜치를 만들면
master와 hide following이라고 하는 브랜치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 독립적인 작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작업을 분기했으면 다시 병합하는 작업을 해야겠죠? 자, 병합하는 작업은 이렇게 합니다. 자, 현재 여러분은 마스터 브랜치에 속해 있는 상태예요. 요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마스터 브랜치에서 hide following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tortoise git로 가서 merge라는 명령을 내리고 from에서 브랜치를 hide following으로 하고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현재 여러분은 마스터 브랜치에 있는 상태죠. 그리고 from, 즉 hide following이라고 하는 브랜치로부터 새로운 내용을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hide following에 있는 hide following 브랜치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요. 마스터 브랜치만 hide following에 있는 내용이 추가될 건 추가되고 삭제될 건 삭제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OK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success가 뜨고요. 이 마스터 브랜치 상태인데 비트맵 파일이 추가됐고 여기 hide underscore following이라는 내용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현재 요 브랜치는 마스터 브랜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hide following에 있는 내용을 마스터 브랜치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아주 해피한 상황을 상정한 건데요. 왜 해피하냐?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한 파일도 겹치지 않고 이 twitter.source라는 내용 안에서도 이 똑같은 부분, 똑같은 라인을 수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순조롭게 자동으로 잘 병합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아주 많고 이런 경우 아주 편리한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충돌을 제가 일부러 만들어 볼 건데 twitter.source 파일을 열고요. 요 안에다가 제가 return true라는 내용을 저장하고 요걸 커밋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스터는 현재 return true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스위치를 해서 제가 요거를 hide following으로 바꾸고요. 요 hide following에 있는 내용에서 자, 요 함수 안에 return false라고 내용을 수정하고요. 요걸 커밋하겠습니다. 자, 추가됐죠? 그럼 다시 스위칭을 해서 제가 마스터 브랜치로 이동을 하고요. 자, 마스터 브랜치와 hide following 브랜치의 twitter.source 파일의 차이점은 return true냐, return false냐 두 return과 관련된 두 내용은 같은 라인에 수정이 된 상태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라인이 같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버전 관리 시스템들은 이 소스 코드의 문맥을 파악해서 그 문맥에 맞게 머징을 진행하기 때문에 같은 라인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순서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 소스 twitter.source를 마스터 브랜치와 이 hide following 브랜치를 병합할 때는 자, tortoise git로 가서 merge 명령을 실행하고요. 여기서 hide following을 선택하고 OK를 누르면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conflict, 즉 충돌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을 뭔가 경고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automatic merge fade, 즉 자동으로 병합하는 것이 실패됐다. 어디가 실패됐냐? twitter.source 파일이 실패됐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요거를 수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요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tortoise git이 제공하는 GUI 툴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tortoise git으로 가서 edit conflict라는 걸 하면 자, 요 충돌 상황을 해결해 주는 GUI 화면이 나타납니다. 요걸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파일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자, 우선 요 파일을 수정하는 것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기호가 있어요. 위쪽에 있는 기호와 아래쪽에 equal이 7개가 있고요. 밑에는 역시 부등호가 있는데 그 부등호 뒤에는 hide following이라고 되어 있고 위에는 h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head는 여러분이 현재 머물고 있는 이 저장소의 브랜치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요 맥락에서는 마스터 브랜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hide following이란 거와 이 equal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은 hide following은 hide following 브랜치고요. hide following 브랜치에 있는 소스 코드는 return false였고 그리고 여러분의 master 브랜치에 있는 소스 코드의 내용은 return true였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같은 부분을 수정했기 때문에 병합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판단할 수가 없어서 당신이 판단해라 라고 하는 것을 git이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여기
적당하게 여러분이 수정을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지워버리고 return false라고 하면 return false, 즉 hide following에 수정되었던 return false라는 내용이 채택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파일을 지금 제가 저장을 했으니까 자, 저장을 했죠. 그리고 오른쪽 클릭하고 이 토토스 기술로 가서 여기서 resolve라고 하는 명령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요걸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현재 요 토토스 이 현재 충돌이 난 상태로 버전 관리 시스템이 기억하고 있는 이 twitter.source라고 하는 저 파일이 여러분에 의해서 이 충돌이 해결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git 시스템에게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OK를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twitter.source 밑에 있었던 이상한 파일들이 사라졌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요 충돌을 해결한 거고요. 다시 오른쪽 클릭하고 git commit master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병합된 상태를 잘 확인하고 그리고 commit을 누르면 이 충돌된 상황이 해결되고 그 해결될 내용이 해결된 내용이 commit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토토스 git이라고 하는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이 이 클라이언트가 제공하는 GUI 환경에서 머징을 시도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이번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컨플릭트 상황을 재현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토토스 git에서 아니 현재 마스터 상태죠. 여기 echo show라고 내용을 수정하고 커밋합니다. 자, 빨리빨리 할게요. 자, add show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다시 스위치를 해서 체크아웃하고 hide following으로 간 다음에 hide following에 있는 트위터 소스에 있는 내용을 자, echo hide 감추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고 커밋을 합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부분을 수정을 했죠. 저 메시지가 잘못됐는데 이해해주세요. 자, 여기서 다시 제가 스위치를 해서 마스터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병함을 시도하면 컴플릭트가 날 겁니다. 충돌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왜냐? 같은 부분을 수정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기서 클로즈를 하고요. 자, 여기 있는 twitter.source라는 파일 앞에 저렇게 경고 메시지가 나면 충돌이 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오른쪽 클릭을 하고 토토스 git으로 가서 여기 보면 edit conflict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there's가 있고 mine이 있고 merged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merged는 여러분이 요 도구를 이용해서 이 병합 작업을 한 최종본, 그래서 여러분이 저장을 했을 때 저장된 내용이 들어올 저장된 내용을 미리 보기 하는 화면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자, there's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mine은 여러분이 작업한 내용, 즉 마스터 브랜치고요. there's는 여러분이 작업하지 않는, 여러분이 병합한 대상이 되는 브랜치, 즉 이 맥락에서는 hide underbar following이라고 하는 브랜치가 there's, 그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어떤 게 맞는지를 여러분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은 hide, echo hide 밑에는 return false가 되어 있고 이 여러분이 작업한 부분은 echo, show, return true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 중에서 어떤 걸 채택할 건지는 이 결과적으로 여기에 나타나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요. use this text block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이 채택이 돼서 요 밑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밑에 부분을. 자, 요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또 클릭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hide, echo hide, 또 return false가 예,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제가 지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use this whole 파일은 there's, 즉 이 hide under following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최종본으로 채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use text block from mine from before there라고 하는 것은 이 text block, 즉 hide, echo hide라고 하는 요 text block을 before there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 여기 있는 요 there, 이 hide following이라고 하는 브랜치에 있는 그 내용 전에 mine, 즉 내가 작업한 내용을 넣겠다는 뜻이죠. 요걸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show true가 앞에 나오고 그 뒤에 hide false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이 서로 다른 점들을 두 가지 다 채택하는 경우에 요 명령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요 밑에 merged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 수정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면 다 수정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토토스 기술로 가서 resolve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면 자, 지금 이 충돌난 부분을 여러분이 해결해서 모든 게 올바르게 잘 처리가 됐다라는 것을 이 버전 관리 시스템, 즉 기세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OK를 누르고 자,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커밋을 하면 충돌을 여러분이 해결하면서 병합 작업을 이제 마무리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브랜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 브랜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메타포죠. 그 은유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나무의 비유를 한 건데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좀 반쪽짜리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을 분기한다는 측면에서는 맞지만 이렇게 분기한 것을 다시 병합한다라는 것은 또 설명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치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합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치는 것과 관련된 스킬들을 점점 쌓고 또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선호하는 비유는 잉크입니다. 잉크. 그래서 여기 비커가 있는데요. 비커가 있다고 쳐주세요. 근데 그 비커에다가 여러분이 잉크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 잉크를 넣는 건 쉽지만 나중에 이걸 추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잉크 물을 물통을 하나 더 만들고 거기다 잉크를 넣는 거죠. 그리고 잉크를 넣어보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그 잉크를 넣은 물을 원래 있었던 그 비커에다가 버버리면 그 두 개가 합쳐지면서 여러분이 원했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원하지 않은 거라면 그냥 그 잉크에 비커에 담겨있는 잉크를 버리면 되는 거죠. 예,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브랜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치는 분기하는 것과 함께 다시 병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